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쌈! 아주 특별한 데일리 3대장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습니다. 바로 선물이 저에게 도착했는데 이 선물을 개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아주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제 거부터 밝혀볼까요? 저게 제일 첫 선물인데 네. 너무 기뻐서 그냥 다 뜯어버렸어요, 저희가. 아, 네. 뜯어봐가지고요. 이게 뭐였냐면 명과. 2대 명과. 2대 명과. 땅콩, 파래, 아몬드, 잣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 먹었어요, 저희. 하나 이거 김 남았습니다. 김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이런 과자 고급 패키지예요. 완전. 약간 주전부리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 여느 과자와는 차원이 다른.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과자 진짜. 안에 땅콩들이 막 박혀 있었죠. 일반 과자들보다 훨씬 덜 자극적이면서 맛있었어요. 편집하면서 진짜 잘 먹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거 갑니다. 와우. 와우, 이거 신기하다. 오. 뭐야? 이거 볼케이노 뽀뽀 볶음면. 이게 뭐야? 뭐야? 처음 봐. 이거 어떻게 보내주셨네? 여기 쿼리다, 쿼리. 아~ 이게 다 3개씩 챙겨주셨네요. 아, 센스 있으시네요. 이렇게 아~ 과자. 엄청난 센스. 어, 일본 과자인데요? 오~ 와, 그래, 추억. 미츠. 미츠. 아~ 미츠. 미츠하. 미츠. 그리고 이거 초코칩. 이거. 와. 그리고 뿌셔뿌셔. 뿌셔뿌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억의 주전부리들. 허쉬. 와, 많이도 보내주셨네요. 허쉬 초콜릿. 허쉬. 와, 개이득입니다. 이거 오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일본 초콜릿 같은데요? 네. 이건 약간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화이트. 돌돌 말려 있어. 네, 그리고 돌돌 말려 있어요, 뭔가. 와, 신기하네. 이게 화이트 초콜릿으로 뭔가 말려 있는 것 같죠? 씹어볼까요? 치즈처럼 생겼네, 약간. 어? 빵이네. 빵이다. 오뜨, 오뜨, 오뜨랑 데이 비슷하다. 오뜨랑 데이 비슷하다 이거. 맛있다.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편집할 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지막. 제일 큰 거. 와, 과자, 과자. 야, 일단 매니에. 와. 와. 야, 여기 뒤에 봐봐. 뒤에 멋있다 3대장 써 있고. 와. 와. 와, 이것도 있어. 와. 와. 이분 대박이다. 기네스. 기네스 브레이커. 플레이. 와, 이분 대박이다. 와. 대장은 3대장. 와. 와, 이거 짱이다. 아, 이거 우리 사무실에 붙여먹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이분께서 아직 촛불살이 남아있습니다. 편지. 장문의 손편지. 와. 와. 이 편지 내용은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와, 잉크가 다 번져버리겠네요, 눈물 때문에. 와, 그거 하나 딱 붙여있어요. 와, 와. 오, Only for 3대장, 앞으로도 와. 재밌는 영상 만드시고. 이마트 노 브랜드와 가성비 갑이죠. 먹고 힘내세요. 아, 이것도 있어. 아, 이거 이분 그분이야. 아. 이분이 그분이야. 후사야, 이게. 아, 이렇게 후사야. 이 보내주신 분 닉네임이 뭐냐면, 수빈 림. 림수빈. 네. 수빈 림. 림수빈님이세요. 네. 나 이분 알아. 이분은 저희가 왜 밝히냐면 밝혀도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저희가 좀 그런 개인 정보 때문에 네. 유튜브 닉네임을 공개를 하진 않아요. 네. 혹시 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께서는 뭔가 개의치 않아 하시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밝혔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수빈. 수빈 림님.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이런 무한같이 고추가 몇 킬인 거예요? 야, 이거 자색 고구마칩은 뭔가요? 많이 들었겠는데. 와, 진짜 많어. 너무 많습니다, 선물이.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감개무량하네요, 정말. 저희가 진짜 뭐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는지 정말. 편집하면서 진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 데일리 3대장 이렇게 선물 개봉을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선물 보내주신 분들. 네. 혹시나 선물을 보내주시고 싶으실 때 아무래도 자기 유튜브 닉네임이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밝혀지는 것이 좀 그렇다 싶으시면 그 따로 메모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밝히지 않고 상관없다 싶으시면은 저희는 그냥 밝히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음번에는 메모 적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선물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이 선물들 저희가 지금 바로 먹으러 가겠습니다.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